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부대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취생들도 그냥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부대찌개로 해볼게요. 신김치 조금, 자, 대파 한 뿌리 생략하셔도 됩니다. 라면 한 개, 자, 어묵 작은 거 하나, 먹다 남은 햄인데요. 뭐 햄 요거 있으면 되고 없으시면 요것만 있으셔도 돼요. 두 개 다 있어도 되고, 다 넣으려면 종류별로 이것저것 다 넣으시면 좋습니다. 프랑크 햄, 뭐 비엔나 햄. 근데 굳이 다 넣지 않으셔도 한 가지만 있으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이거는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는 하나에 1,000원도 안 하거든요. 800원 정도. 하얀 강낭콩 통조림입니다. 도마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썰 게 없더라고요. 음식할 때 이 정도는 그냥 도마 없이도 가능해요. 이렇게 김치는 많이 준비하지 말고요. 이거 한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 되거든요. 전 요 정도 하면 오늘 한 4인분 정도 물 잡기 나름입니다. 4인분 될 것 같아요. 물 많이 잡으면 4인분, 물 적게 잡으면 2인분 이렇습니다. 세 장인데 그대로 다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건져 먹는 맛. 자, 이렇게 하면 재료만 준비되면요, 라면 끓이듯이 그냥 이렇게 끓여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멸치 육수인데요, 멸치 육수가 굳이 없어도 되는 게 여기에 라면 스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먹던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먹고 남은 건데요, 이런 거는 자, 이런 식으로 가도록 그냥 준비 다 됐습니다. 그냥 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취생들도 또 요리 좀 뭐 하신다 싶으신 분들도 하면은 쉬워요. 자, 이렇게 또 오마이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손 조심하면서 무서우면 고무장갑 끼고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살살 제껴내면 됩니다. 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버리세요. 자,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전골팬이, 이 냄비가 저는 좀 큰 편이고요. 냄비 크기에 따라서 물의 양이 틀려지거든요. 멸치 육수 없으시면 그냥 맹물 쓰시면 돼요. 부대찌개가 원래 그 군부대에서 나온 걸로 만들어 먹는 거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 집에 있는 거죠. 넣으시면 돼요. 자, 고춧가루 한 두 스푼 넣고요. 좀 벌겋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넣겠습니다. 이거는 끓자마자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이건 그냥 라면 끓이듯이 끓여 먹는 부대찌개입니다. 근데 손님 오시거나 하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예쁘게 담아주세요. 하얀 콩. 저는 요 캔에 한 반만 넣겠습니다. 이 남기면 막겠나 싶으면 다 넣겠습니다. 라면은 원하시는 라면 아무거나 넣으세요. 라면 스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국물 맛은 완전 끝났습니다. 자, 이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아니, 별로 우러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국물 맛이 완전 끝내줍니다. 간이 지금 좀 슴슴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을 얼마나 붓느냐에 따라서. 라면 두 개 넣으면 6인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라면이 들어간 만큼 물은 많이 잡으셔야 돼요. 라면 스프가 다 해결해 주니까 물을 많이 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끓이면서 드시면 더 맛있고요. 이렇게 드시다가 좀 국물이 줄면은요, 물과 면을 더 넣어서 이제 면사리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부셔서 넣겠습니다. 떠먹기 좋게. 이제 면만 익으면 끝났습니다. 신김치를요,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부대찌개가 아니고 김치찌개 되거든요. 이렇게 소스, 햄, 스팸. 자, 면도 지금 아직 덜 익었는데요. 좀 덜 익었을 때 이렇게 불을 끄고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익히면 퍼지거든요. 너무 많이 익히면 퍼지니까 면도 좀 덜 끓이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콩. 이거 하나하나 떠드시면 다 맛있습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또
밥도 볶아 드시고요. 이렇게 밥은 조금 했습니다. 자, 부대찌개랑 어울리는 하얀 쌀밥. 자, 이렇게 공깃밥. 와, 너무 맛있습니다. 와, 햄까지. 자, 스팸 하나 추가. 뜨거.